정원아, 690억 무기명 채권 민자영이 특별 관리하는 대여금고에 있단다. 네, 690억 무기명 채권 꼭 찾아와서 YJ 살릴 겁니다. 그 돈은 배도훈하고 민자영한테 절대로 못 줘요. 네가 나서긴 위험해. 그 무기명 채권 지키기 위해서 민자영 비선팀이 널 주시하고 있어. 민자영 비선팀은 거리낌 없이 사람도 상하게 하는 거친 놈들이야. 그런 위험 예상하고 있고 감수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창이 죽이고 용기 학대한 배도훈, 그런 배도훈 뒷배인 민자영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자네 승용차 가지고 왔지? 예, 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왔습니다만 혹시 어디로 모셔다 드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요즘 그 혜원이가 좀 심상치가 않아. 예, 배도훈과 민자영이 벌인 악행들을 벌하기 위해서 배도훈한테 당한 피해자들의 가족들과 접촉하고 있고 그들과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자칫 천하의 악질 배도훈과 민자영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당할까 봐 전 그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혜원이를 지켜줘야지. 우리 지창이 그렇게 가버리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내 핏줄인 윤용기 친엄만데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럼 지금 민자영의 대여금고로 가서 690억의 무기명 채권을 회수해오면 될까요? 아, 바로 찾으면 좋지. 그 전에 YJ 대표실에 가야 돼. 예? 아, 이유는 가는 차 안에서 자세히 설명해 줄게. 저, 회장님. 근데 방이 왜 이렇게... 뭐 어질러졌냐고? 민자영이를 쓰러뜨릴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있어. 혹시... 그래, 민자영 딸 차지은이 우리 지창이를 뺑소니한 게 담긴 핸드폰. 그게 세상에 공개가 된다면 자기 딸 뺑소니한 사건을 은폐한 죄로 민자영 남편 대권 도전은 날아가고 민자영 또한 사회적으로 끝나겠군요. 근데 찾으셨습니까?